남자가 입이 무거워야지. 아무 여자한테나 이 입술을 내주고 말이야. 어? 내주다니! 현주국에 들이대는 걸 어떡하냐! 들이댄다고 받아주면 어쩌냐고. 어? 싫어요! 안 돼요! 그 말 못해? 좋으니까 받아줘놓고는. 뭐 싫진 않더라. 뜻밖의 선물 받은 것 같기도 하고. 선물 받으니까 좋았냐? 좋았냐고! 좋았냐고! 아, 그래.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질투야, 질투는.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지. 오케이! 오케이. 그래. 너 맞지? 나 아니야. 오빠가 술 취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런 건데? 그거 말고 아까 술집에서 휴지통 쓰고 뛰어나간 사람. 너 아니야? 아닌데? 맞는데? 절대 아닌데? 혹시 봤어? 아니. 눈 꾹 감고 있어서 못 봤어. 키스하는 거 훔쳐보는 취미 없거든. 봤네. 아마 지금 속으로 엄청 질투하고 있을걸? 갈게. 기분이 어때? 어? 아무렇지도 않아? 뭐가? 화 안 나냐고. 내가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봐도. 내가 화낼 게 뭐 있어. 그럼 넌 내가 멀리 떠난다는데도 정말 괜찮아? 하루라도 더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만큼? 그래, 알았어.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. 시간 여행이고 뭐고 난 다 모르겠고,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. 나한테는 과거의 너나 미래의 너나 다 똑같이 너니까. 근데 넌?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? 단 한순간도 없었어? 널 좋아할 자격이 없어. 없어. 숨길 수 없는 그리움. 물 있냐? 야, 웃어. 웃어. 이 시민 영상 또 뭐야? 야, 얼음은 없냐? 대충 먹지. 넵. 하, 기어이 자고 가야겠냐? 재워 준다며. 응? 말 바꾸게? 지난 사이에? 야, 그럼 이따 보고 자든가. 근데 나 바닥에서 못 자는데. 네 방 침대 없냐? 죽고 싶냐? 장난이야, 장난. 나라고 너랑 한 침대에서 자고 싶겠냐? 쇼파에서 잘 거야. 아, 진짜. 자. 너 뭐 하냐? 뭐가? 부침 번서? 내가 너 모두 자면은 소리네 집으로 기어 들어갈까봐 그래? 그런 의심이 안 된다고는 못하겠다. 아유, 너나 임소리나 아주 나를 그냥 개차반 개쓰레기로 보는구나. 알면 눈 뜨자마자 나가라. 눈치가 없는 건지 아예 눈깔이 없는 건지. 좋아하는 애 속도 모르냐? 네가 날 왜 의식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나는. 뭐? 괜히 쓸데없이 질투한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네 몸이나 지키라고. 임소리 자기 대신 널 지켜달란 소리를 왜 하게 만드냐. 덩치는 산만한 놈이. 그게 무슨 말이냐?
더 얘기하면 혼난다. 직접 물어보시든가요. 이게 뭐야? 너 어디 가? 혹시 그 트럭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없니? 범인 행동 특성을 보면 현재 차량으로 도주 중일 가능성이 커서. 안 가. 아무데도. 왜? 봤어야지.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어떡해. 너 나 좋아하잖아. 다 알았어. 네가 왜 자꾸 날 밀어내는지. 다 알았다. 그래서 내가 너 붙잡으려고 왔어. 2023년 1월 1일 밤 12시 한강다리. 꼭 기억해. 알았지? 왜 하필 그날인데? 꼭 그때 줘야 의미가 있는 선물이거든. 다시 흘러가는 시간. 이게 내 선물이야. 이 선물이 정말 미래의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?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.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. 선재야, 고마워. 살아있어줘서. 흘러가는 시간. 네가 내 걱정을 왜 하냐? 지켜주고 싶으니까. 왜? 네가 날 왜 지켜? 나 내가 죽기라도 해? 너 나 살리러 온 거잖아. 2023년에 나 죽는 거지. 내가 혹시
너 때문에 죽나? 너 구하다가? 아니야. 그게 아니고 선재야. 나는 그 나는 내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소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.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. 상관없어.